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정 원장입니다. 네네. 자, 제가 오늘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미니 워크숍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저는 힘차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있죠? 어이구, 뭐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트잇을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장은 무엇인지 써주시면 됩니다. 성장. 자, 내가 생각했을 때 성장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네 분이 써준 거는 각각이 달라요. 자, 어제보다 나은 나. 누구예요? 어제보다 왜 나은 나가 성장이에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그 다음날이 됐을 때 어제보다 내가 성장이 됐을 거고 하루가 쌓이면서 이제 나중에 큰 성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둠 누가 썼어? 뭘 얻었어? 성장의 어둠은 무엇일까요? 제가 다를 플러스라고 썼는데 그 이유가 기호를 따지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계단처럼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꼭대기로 간다는 건 뜻인데 나를 그냥 어제보다는 다르게 좀 더 플러스 싶은 다른 나로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네. 성장은 매일 연습하는 거. 누구예요? 그래서 맨날 연습하는구나. 남아서 늦게까지. 진짜 연습 많이 하던데. 네. 왜요? 일단 목표가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것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반복을 꾸준히 하는 것 제가 썼네요. 맞아요? 네. 왜요? 수영님처럼 연습이랑 똑같은데 미용 기술이라는 게 내가 한 번 배웠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내 마음에 들 만큼 딱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쌓여야 그 디테일을 사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반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반복이 너무 지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끈기 있게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려지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에요. 자, 네 명 다 성장에 대한 뜻은 달랐지만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건지 알아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장이라는 거는 포기를 하지 않는 거다.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은 포기를 하고 때로는 너무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를 할 줄 모르기도 해요. 정말 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관념과 입장 차이가 있죠. 자, 때로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조금만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는 것.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너무 많이 포기하는 건 내가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좀 더 욕심을 내도 되는데 욕심을 내지 않을 때 너무 많이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살면서 수많은 미용인들을 봤는데 잘 되는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들은요. 작은 일에도 포기 안 해요. 근데 성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지.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내가 누군가를 배려해줘도 괜찮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전 포기라고 생각해요. 쉽게 하는 포기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포기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성장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을 하려면 저는 뭐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반복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성장을 매일 연습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냥 결국에 이건 성공을 하는 방법일 뿐이지 가장 근본적인 마인드는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나는 인생을 즐기고 살고 싶었다 라고 해서 저희 형이랑 찍은 사진을 올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어렸을 때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어린 시절을 막 그렇게 부유하게 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했던 계기가 어떤 거냐면 아 내가 너무 많이 포기하고 살았구나. 뭐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거를 깨달은 순간이 20대에 왔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을 굉장히 방탕하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즐겨야 된다. 내 삶을 즐겨야 된다. 노력이 왜 필요해? 즐겨야지. 지금 못 놀면 언제 놀아? 지금 안 즐기면 언제 즐겨? 지금 놀지 않으면 나중에 놀 수 있어? 이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놀았어요. 계속 놀고 계속 즐기고 계속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을 되돌아본 순간 좌절하게 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 내가 10년 동안 미친 듯이 놀았을 때 누군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엄청나게 성장시켜서 많은 결과물을 얻었구나. 지금 제가 만든 이 시점 전 15년을 정말 열심히 15년 동안 산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된 거는 그렇게 막 우연하거나 어떠한 막 계기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잘 됐다? 이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일단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아가야 될 길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미용의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린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동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린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선생님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원장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은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한 삶, 이걸 사는 게 미용인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전 그렇게 생각해요. 미용인의 기본 자세는 나를 아름답게 해주는 게 아니라 타인을 아름답게 해주고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타인을 즐겁게 해주고 타인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아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럼 나는? 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에 내가 얼마만큼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또 한번 바꾸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 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나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지금 보면 여기 여러분들에게 변화점을 주는 것들로 봤을 때 책, 그리고 책 읽는 거. 두 명이나 나왔어요. 책을 읽는 걸 두 명이나 나왔고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루하루 보내기.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게 일단하게 생각만이라고 하거든요. 세아가 쓴 거지. 나랑 생각 똑같아. 나는 간단명이라고 그러는. 간단, 단순, 명쾌하게 그냥 하자. 이게 저에게 있어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변화시키려면 간단명해야 된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냥 움직이면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신념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적어준 키워드들도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 밟고 있는 이 땅을 한 발짝 딱 나아가는 힘에 의해서 생겨요. 이걸 나비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나비효과. 아까 나비효과 뭐라고 설명했어요? 영상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한 것 때문에 태풍이 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나비효과가
변화를 만드는데 이 변화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시도하려고 하는 그 정말 발걸음 하나, 움직임 하나로 시작이 돼요. 책을 보려면 책을 사야겠죠. 그럼 책을 다 봐야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책을 사는 것부터가 시작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다 읽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책을 사서 책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가 나비 효과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간단, 단순, 명쾌하게 그냥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순을 왜 배워야 될까? 내가 사순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까? 사순을 배워서 나를 얼마나 성장시킬까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 못해요. 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 하나의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싸이가 강남스타에 발매했을 때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가수가 될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BTS가 그 그룹을 결성하고 그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이그룹이 될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시작했고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된 건데 결국에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변화를 시작해야 돼요. 제가 변화를 시작했을 때 딱 한 가지 한 게 그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자. 전 딱 그거 하나만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었을 때 이미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저는 중졸이고 고등학교도 못 다녔고 대학교도 못 나왔고 그리고 남들보다 공부한 것도 없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잘 노는 거 빼고 아무것도 할 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성공하고 싶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아침에 일찍 회사 출근하고 아침에 회사에서 일찍 출근한 내가 저녁에 가장 늦게 퇴근하자 이게 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8시 제가 알기로 8시 반 출근이었는데 저는 아침에 6시 반에 출근을 했고요. 저녁에 7시에 퇴근이었는데 저는 저녁에 11시에 퇴근했어요. 매일.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지. 내가 뭘 배워서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고 그걸 통해 무엇을 얻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성공할 수 있냐는 건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인간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미래는 나비효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태풍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변화를 맞이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날개의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발걸음을 계속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성장을 하려면 포기와 변화를 시작하는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소한 결과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사소한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래서 사소한 변화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매일 저녁에 남아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왜? 안나 우니? 너무 감동적이지? 울지 마 안나. 감동이지. 진짜 울어. 이제 물티슈 하겠어. 여기. 울지 마. 왜 울어?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려면 결국에는 사소한 변화를 계속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대단하지 않은데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잖아.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야지.
나조차도 그래, 내가 대단해? 안 대단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내가 결국에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부터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변화. 핑계대지 마세요. 인생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를 바꿀 수 있고, 저도 그래서 30살이 넘도록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던 사람에서 인정받는 사람까지 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소한 변화들로. 왜 오늘 다들 울지? 이렇게. 이게 뭐라고 울어 이게. 그래 울 수밖에 없어. 이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안 울어. 울 수밖에 없지. 저요? 감동을 받은 거죠. 전 준 적이 없어요. 네. 연수야 울지 말고 얘기해봐. 너의 목표가 뭐야? 못 썼어요? 그럼 제가 연수의 목표를 정해줄게요. 도망치지 마세요. 네.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발을 내딛어야 돼. 내 삶에 있어서. 도망치지 마. 도망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나라고 없었겠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그걸 마주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 실수했기 때문에 난 이걸 못할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게 힘들 거야. 내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이거는 내가 하기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연수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건 도망치면 안 돼. 어려운 걸 해내야 돼. 어때요? 도망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왜 도망쳐? 내가 디자이너 돼서 첫날이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도망간단 말이야. 근데 도망치는 애들 있어. 점심 먹으러 나간다고 얘기하고 가방 싸서 나가고 그런 친구들 많아요. 네. 근데 그래서 뭐가 바뀌냐는 거야. 결국에는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목표를 결정해서 얘기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뱉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뭐가 돼요? 나비효과가 시작돼요. 그냥 나는 품성과 인성이 좋고 고객한테 존중받고 사랑받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럼 그냥 그 말 뱉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 중요하고, 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변화가 여러분들의 성장을 바꿉니다. 계속 물을 떨어뜨려야 돼요. 빈 컵이 있잖아. 빈 컵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떨어뜨려야지 물을.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바위도 쪼갠다, 바위도 구멍 낸다 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맞나? 들어본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바위가 뚫린다.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빈 잔을 채운다.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의 파동이 뭐다? 파도를 만든다. 다 맞는 말이에요. 나비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장은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오는. 아카데미에 오면 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오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아까 안 나는 아카데미 오는데 너무 즐거웠지. 카이저 원장님 만나러 오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 막 이렇게 왔겠지. 세아도 막 이렇게 왔겠지. 연수는? 연수는? 했겠지. 어? 연수는? 어땠어요? 오늘 오는데 설렜죠? 설레면서 왔죠. 근데 그게 힘듦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힘듦으로 바뀌어.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 어때요? 오기 싫어지지. 네. 그 변화. 아, 오늘 왜 이렇게 가기 싫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안 가게 되잖아.
그런 변화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데 그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긍정적인 방울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에도 난 할 수 있다. 아, 오늘 힘듦에도 난 할 수 있다. 오늘 난 어려움에도 할 수 있다. 오늘 나는 내가 이루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려야 돼요. 그냥 가 그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OT는 결국에는 떨어지는 물방울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고, 다음 주부터 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네, 배울 게 없어서 카이정웨어 블런트 마스터에서는 적어도 아 내가 배울 게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못난 존재였구나, 다들 이렇게 자아성찰을 하고 가는 날이 많지. 그렇지 않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얼마나 더 연습을 해야 될까? 이런 성찰이 되는 아카데미지. 뭐 아 오늘 너무 쉬워서 아카데미 오면 배울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위를 뚫는 물방울의 변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